약간 살림이랑 섞여서 방금 살짝 맞았군요. 그래가지고 저는 연인의 성적 취향 주인님? 주인님 느낌일 것이다. 저는 외국에 오래 살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좋은 인연 만나기 위해 나왔고요. 개인적으로 좀 재밌고 유쾌하신 분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색하다. 보내셨어요? 네, 보냈습니다. 혹시 당신의 나이는 23살이고 이름은 한지혜? 오, 네. 이고 유명세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? 아, 너무 현실적이다. 근데 좀 비슷했어요. 아, 비슷했어요? 네, 저는 24살이고 배인혜예요. 배인혜요? 네네. 그리고 유명세는 아니고 저는 약간 운명을 믿으세요? 운명이요? 네, 저는 뭔가 운명적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기대감에 왔습니다. 사실 저도 24살 말하려고 했는데 약간 예의상 한 살 깎은 거 같아요. 서울 생활 잘하신다. 당신의 나이는 27? 이름은 권우재? 권우재.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나왔을 것이다. 나이는 거의 맞으셨고. 아, 진짜요? 엄청 놀라시는데 많이 깎으셨나 봐요. 아, 아니요, 아니요. 제 나이는 28살이고 아, 28이에요? 네. 이름은 윤상섭이고 완전 다른데. 저도 좋은 인연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사실 저도 28로 예상은 했는데. 아, 근데 한 살 깎으신 거예요? 아니, 근데 더 어려 보이셔가지고 일부러 내렸어요. 그럼 이건 제가 먼저 할까요? 아, 네. 당신의 SNS 팔로워는 2.1만이고 제 예상을 봤을 때 약간 패션 쪽이나 댄서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. 제 인스타 팔로워는 1000명도 안 되는 850명이고요. 어? 진짜요? 네, 네. 850명이고 의상 처음 봤을 때 진짜 장난 아니라 댄서. 아, 진짜? 아, 그럴 것 같았어요. 댄스 쪽으로 봤어요. 약간 스타일도 엄청 약간 그렇게 의도하고 있고 나서. 아, 그 혹시 한쪽 이렇게 내린 것도 의도하신 거 같아요? 약간 약간 이렇게 돋보이게 할... 아, 그쵸, 그쵸. 약간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해서. 아, 첫인상. 아, 첫인상이 중요한 사람 앞에서 이렇게 또 아무나 보여준 거 아니에요? 영광이네요. 저는 사실 근데 춤이랑 완전 관련이 없고 고려대학교 3학년 디자인 조형학부생. 왠지 그쪽일 것 같았어요. 댄서 아니면 패션 쪽. 아, 디자인이나 약간 저는 땡땡한 향수를 뿌렸고 스스로 땡땡하다고 생각해. 당신은 오늘 머스크 계열, 오디 계열의 향수를 뿌렸고 스스로 좀 섹시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. 섹시하다고? 뭔가 어른 섹시. 혹시 섹시하다고 생각? 저는 오늘 산뜻한, 좀 고급지면서 산뜻한 그런 향을 뿌렸고요. 그리고 저는 스스로를 완벽하다고. 저는 이런 중요한 자리 같은 데 나갈 때 항상 이제 집에서 준비를 하잖아요. 그리고 준비를 다 하고 외출을 할 때 마지막 단계가 저는 향수를 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쵸, 그쵸. 네, 그때 이제 준비가 완벽해진다고 생각을 해서. 아, 오늘 룩에 이제 딱 맞는 향수 이제 뿌리고 이제 나왔으니까? 룩도 그렇고 그냥 이런 자리? 분위기? 그거에 맞는 향수를 뿌리고 나온 것 같아서. 맡아봤는데? 아시는 걸 수도 있는데. 이거 어디서 코튼? 근데 약간 살림이랑 섞여서 맞아요.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당신은 아니 방금 살짝 맡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당신은 엄청 중성적인 그런 향을 뿌렸을 것 같고 스스로를 섹시하다고 생각할 것이다. 아, 정답. 정답이에요? 중성적인 건 아닌데 같은 브랜드예요. 저랑 같은? 응. 아, 진짜요? 응. 근데 저는 장미향. 뭔지 알 것 같아요. 아, 근데 원래 이 브랜드 좋아하세요? 네. 아, 진짜 저도 이 브랜드 제일 좋아하는 거라서. 아, 진짜? 향수 중에서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저도. 당신의 MBTI는 ESTJ고 그리고 나와 공감대가 잘 맞네? 라고 생각할 것이다. 근데 하나 공감대는 맞지 않아요? 아니요, 오히려 반대로 ESTJ가 맞아요. ESTJ 맞아요? 왜 이렇게 놀라세요? 이렇게 한 번에 다 맞춘 건 처음이라가지고. 잘 맞추신다고? 저는 ESTJ이고 저와 이 빼고는 다 정반대일
거라고. 아, 예상을 했다. 예상을 했어요. 그러면 ENFP 좀 만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ENFP더라고요. 근데 약간 설득력 있었던 게 예전에는 ENFP였어요. 지금은 ESFP거든요. 제가 맞춰야 되는데. 방금 맞춘 거 아니에요? ENFP라고? 아니요, 근데 ENFP 원래 말하려고 했어가지고. N에서 S로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그래서 맞추신 것 같은데. 아, 네. 갈까요? 한복. 스타일 아까랑 훨씬 달라지셔가지고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? 저는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. 아 진짜? 당신의 데이트 준비 시간은 1시간이고 헤어 세팅에 제일 많은 시간을 드릴 것이다. 거의 한 90% 맞았어요. 아 진짜로? 네, 네. 저는 40분. 어 비슷했다.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두 가지인데 머리랑 음악. 음악? 나오기 전에 듣는 음악이요? 준비하면서 듣는 음악. 아 약간 플레이리스트 선정에 약간 네, 힘을 많이 이제, 드리는 편이에요? 음악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아, 딱 듣고 있는 음악이 괜찮으면은 기분이 좋고? 기분이 좋고 스타일도 막 잘 되고 준비도 잘 되고 하는데. 그럼 저도 맞춰주세요. 준비하는 시간은 1시간 반?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눈 화장. 콕 집어서? 아니, 힘을 많이 주긴 했죠. 아, 눈 화장 엄청 잘하신 것 같아가지고. 칭찬 맞죠? 칭찬이에요, 칭찬이에요. 아 근데 1시간 반 맞아요. 그리고 메이크업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것도 맞아요. 나와의 데이트 중을 만나면 미안한 기분? 미안한 기분이요? 뭔가 미안한 기분에 나한테 더 잘하려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갈 것이다? 본인이 원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? 맞아요, 사실.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저는 만약에 데이트 중 X를 만난다면 네. 불편해서 계속 말을 걸고 아 약간 시선을 안 주려고 네, 시선을 그냥 아예 안 주고 약간 배제시켜버리는 아 너는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없어 이런 느낌 끼어들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 아 당신은 데이트 중에 X를 만난다면 괘씸함에 전혜인 욕을 할 것 같아 그러고 싶은데 제가 간이 작아서 그렇게는 못하고 사실 아까 얘기한 게 사실 제 얘기거든요. 뭔가 잘못한 기분? 네, 이 자리에 오지 말았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약간 애교를 부려가지고 약간 빈틈없이 기분을 좋게 만든다든지 당신은 두 번째 만남 만에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첫 데이트 때 금사빠이기 때문에 볼에 뽀뽀? 귀엽다 제가 이거를 3주라고 했는데 두 번도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잘 맞는 사람을 만난다면 아 뭔가 놓치면 안 되겠다는 기분 때문에 키스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키스까지? 응 왜냐면 이제 걔는 내 거니까 혹시 경험담이신가? 아니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? 띵킹 생각을 당신 상대방의 비밀 취향까지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정신적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비밀 취향이란 게 이제 약간 은밀한 그런 거예요? 그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은 막 애니를 엄청 좋아하는 수 있잖아요 그런 취향이요 무슨 취향 생각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나랑 같은 생각하는 줄 알았잖아 혼자서 좀 저는 연인의 성적 취향까지는 맞춰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 성적 취향? 왜냐면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까지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?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뭔가 완전한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? 그런 사람이 중요하지 않을까? 그러면은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너무 귀엽게 하고 이거... 있잖아 너무 귀엽게 하고 있으신 거 아니냐고요 원래 잠옷으로 후드티 입으세요? 고백할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옷을 안 입고 자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 순 없으니까 벗고 자는데 네. 그냥 편한 걸로
아 궁금하나? 저도 이건 궁금하네요. 이게 제일 궁금해. 그치 그쵸. 아니 왜냐하면은 뭔가 분위기가 완전 다른 것 같아. 그쵸? 이 전까지는 막 포멀하고 그러니까 데이트 하면 놀러 다니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당신은 밝은 성격이기 때문에 낮 이 밤 저일 것이다. 낮이 밤저 맞아요? 낮이 밤저? 그렇게 적었죠. 근데 왜냐하면 저는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진짜 많이 타는데 낮에는 그냥 친구 같은 약간 연락이 좀 잘 안 되는 망부석 같은 사람인데 밤에는 껌딱지 같은 사람일 것이다. 제가 좀 껌딱지가 되지 않을까? 당신은 좀 배려가 많고 남한테 잘 맞춰주는 성격 때문에 낮에는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 같은 사람이라면 밤에는 주인님? 주인님 느낌일 것이다. 저는 개방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낮점 밤이 맞습니다. 개방적인 성격인 게 밤에 개방적인 거예요? 이렇게 낮에는 배려심 많고 밤에는 개방적인 걸로 저랑 반대네요. 그러니까요. 주인님은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. 아 그거 잊어주세요. 근데 이거 선택지가 있을까? 선택지 많지 않을까요? 어 그래요? 저는 생리현상이 나오면 모른 척 할 것이다 라고 그거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연인과 같이 한 침대에 있을 때 생리현상이 나온다면 이약 물고 모른 척 할 것이다. 그렇게 적거든요. 이약 물고 근데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요. 서로 웃어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야, 이참에 그냥 방구 트자 이렇게 갈 수도 그냥. 있고 이렇게 매길 수도 있고 막. 에? 만약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된다면은 케미 때문일 것이고 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케미 때문일 것이다. 화학과세요? 아 드림이 나쁘지 않았어. 네. 아싸. 저는 케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아 그렇죠. 외적인 거, 뭐 정신적인 거 다 좋은데 뭐 음식 취향이나 뭐 유머 코드나 티키타카 잘 되는 거, 가치관 이런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빨리 적으세요. 케미가 연애 짧게밖에 못 하신다 하셔가지고 만약 우리가 연애하게 된다면 이걸 처음에 뭐라고 적었냐면 운명이라고 적었어요 그때.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운명이 이제 케미도 그렇고 성격적 취향이나 말투나 사소하게 향기 같은 부분도 액세서리의 유무 이런 것도 그냥 다 마음에 든다라고 느끼면 그냥 그게 잘 맞는 거고 그게 운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된다면 그런 운명 때문일 거고 못하게 된다면 고민이 많으시네요. 아니 아 이거 떨린다. 아. 알았어요. 네.